자, 안녕하세요. 김주환의 통통톡 기타 이야기 김종환입니다. 오늘은 핑거스타일 14번째 시간이네요. 김종환 어쿠스틱 기타 힘 앨범 볼륨 1 수록된 곡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412장인 네온의 그윽이라는 곡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이 곡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가 일단 튜닝이 D튜닝이 되어야 합니다. D튜닝이란 건 6번 줄에 원래는 E 키가 이음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곡을 위해서는 D음으로 D음 게으름을 따지면 레죠. 음이름으로는 D를 맞추는 게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롭 D 튜닝으로 여러분들 6번 줄을 D로 맞춰주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 인트로부터 보겠습니다. 이 곡은 약간 묵직하게, 그리고 좀 경건하게 편곡을 해봤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코드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뉘앙스를 내기가 좀 난이도가 있고, 또 리듬이 싱코페이션이 많이 쓰여서 연주하기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연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천천히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를 먼저 간단히 연주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뭔가 좀 오묘하죠? 약간 그 재즈 기타리스트 팻 메슨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분의 그 앨범을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 있는데, 그분의 느낌이 이 곡이랑 편곡하는 데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살짝 약간 아방가르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멜랑콜레죠. 네. 자, 그런 좀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연출해 봤습니다. 앞에 연주할 때 중요한 것은 또 코드 잡는 운지죠.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연결할 때 음이라든지 음악적으로 수월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코드를 보겠습니다. C샵 9, C샵이네. C 메이저 9이죠. C 메이저 9, 샵 11 코드인데요. 뭐 이렇게 따지면 보면 뭔가 어려워 보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연주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한 대로 먼저 코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 3플랫을 잡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을 잡고요. 그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4플랫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줄이 닿지 않게 이런 울림이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자, 그래서 타박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한마디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리듬은 8분음표와 싱코페이션이 합쳐졌죠. 그래서 따다단 따단단단 원앤투앤 쓰리앤포앤. 그리고 타브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줄에 맞춰서 그대로 코드를 잡고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three에서 신고 이어지죠 음이.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자, 그 다음 마디 보면 여기도 어려운 게 코드는 그대로지만 이런 싱코페이션 음이 이어진 거죠. 앞에 바퀴랑 그런 걸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데 당김음 그런 음들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을 1, 2, 3, 4 한 박자씩 구르면서 입으로는 1, and, 2, and, 3, and, 4, and 하면서 그 박자에 제대로 맞춰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C 메이저 9 샵 11이라는 코드 제가 설명한 대로 잡으시고 두 마디를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3 and이군요. 3 and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빨리 해볼게요.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그래서 이 두 마디를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해서 되기 전에 넘어가지 마세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듬감도 좋아지고, 네, 이 곡을 소화하는데 더 빠른 길입니다.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네. 그 다음 마디 해볼게요. C major 7의 B라고 나왔습니다. 그 코드는 방금 잡았던 C major 9 코드에서 1번 손가락만 E 플랫 5번 줄로 한 줄 아래로 내려가면 한 줄이래. 1 플랫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납니다. 네. 아까 C 메이저 9은 3플랫이었다면 G 메이저 7의 9, B는 베이스만 하는 반음 내려간 플랫으로는 E 플랫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리듬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듬을 하실 때 One and two and 하시면서 발을 한 박자씩 구르면서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까지가 G major 7의 연주였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앞에 3마디부터 4마디까지 연주해 볼게요. 자, C 메이저 9 잡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디도 똑같습니다. 앞에 C 메이저 9 샵 11이랑 네. 이것도 코드는 그대로 잡으시고 리듬만 주의하시면서 탑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리듬에 맞춰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입으로 하면 박자 말씀드리면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천천히 보시면 보입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박자를 세지 않고 하면 분위기가
다음 G 메이저 7의 B 똑같이 1번 손가락만 한 플랫 아래로 E 플랫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또 박자만 우리가 리듬 트레이닝 기타 화상 5강에 보시면 리듬 트레이닝 시간 있죠? 그거 보시면서 리듬만 보시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3 잡고 있던 2번 손가락을 여기서 띄워줍니다. 해보면 2번 손가락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4N에서 2 마디에 마지막 4N 박자에서 그리고 나서는 4N 띄고 1 당김음 1N 쳐주죠. 그래서 1N 2N 3N 4N 두 마디 분위기를 제가 반복을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리듬 소리 내면서 해볼게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그 다음 마디는 A-7. 자, A-7은 우리가 알고 있는 A-7을 잡고 그대로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듬에 맞춰서 자, 여기서 1 잡고 있던 게 0으로 되죠? 1번 손가락을 띄워주면 됩니다. A-에서 자, 여기서 다시 붙여줍니다. 해보면 자, 여기서는 1번 손가락을 띄었다가 붙였다가 다시 새끼손가락 3번을 잡아줍니다. 해볼게요. 왼손 잘 보시면 띄었다가 붙였다가 이번 3번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으로 이 녹색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야기 맞대는 멜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두 마디를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자를 소리내면서 해볼게요. 1 and 2 and 3 and 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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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고 계산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메이저 7의 샵 11 이런 코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A-7 잡고 있는 코드에서 그대로 3번 손가락만 6번 줄에 3플랫을 잡아주면 F 메이저 7 샵 11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드롭 D 튜닝 6번 줄을 D로 낮췄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6번 줄을 3플랫은 솔이 아니라 F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F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리듬에 맞춰서 띄워주고 자 여기서 1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여기서는 0으로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여기가 2가 있죠. 갑자기 난데없이 2가 나왔는데 원래 안 잡고 있었는데 이 띄었던 1번 손가락에 2로 가줍니다. 저 녹색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2로 갔죠. 띄어졌다가 여기 2로 내려갔습니다. 3번 줄 E 플랫으로 1번 손가락이 여기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해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띄고 내려가서 붙이고
두 번 반복해 볼게요. 마지막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는 C 메이저 7. C 메이저 7은 C 코드에서 1번 손가락만 띄워주면 C 메이저 7입니다. 그래서 또 타브에서 보이는 대로, 자, 리듬이 여기는 기존에 계속 8분음표 위주로 된 리듬이 아니라 .4분음표와 8분음표 이렇게 이런 딴, 딴, 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바디는, 이 바디는 리듬이 1 and 2 and 3 and 이렇게 나오죠. 1 and 2 and 3 and 1 and 박자랑 2 and 박자에 나오죠.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는 거죠. One and two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그러니까 two and 하고 three and이네요. 잘 잘못 말했네요. One and two and three and. 단, 단, 단. C 메이저 7에서 1번 손가락이 3번 줄 E플랫 여기에 눌러줍니다. 1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막을 표현하면 이 1번 손가락을 잡고 있던 E플랫을 잡고 있었던 1번 손가락을 띄어서 여기 E를 쳐줍니다. 그러면 돼요. 앞에서부터 해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타박고 나 있는 대로 새끼손가락만,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을 잡아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E플랫 6, 9 코드란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1, 2 플랫, 1번 손가락으로 1번 플랫에 있는 1, 2번 줄을 한꺼번에 잡아주시고 이 엄지로 6번 줄을 1플랫을 잡아줍니다. 자, 그렇게 잡고 이렇게 쳐주면 돼요. 리듬에 맞춰서 1 and 2 and 3 and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코드인데, 자, 여기에 맞춰서 또 치면 됩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타박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여기 3이 1번 줄에 있던 게 3번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 새끼 손가락으로 눌렀죠. 여러분이 편한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쳐서 그 다음에 A 서스퍼로 갑니다. A 서스퍼로 이 부분은 띄었다가 자, 2번과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띄고 2번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이 플랫,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3호 슬라이딩으로 그 다음에 5-3-2 따르릉 치고 풀링 슬라이드 치고 풀링 풀링이란건 줄을 아래로 잡아채듯이 뛰면서 소리를 내주는게 풀링입니다. 치고 풀링 미끄러뜨려서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죠? 이거는 2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끄러뜨리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A코드 A코드를 1번 손가락으로만 다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아, 인트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인트로가 제일 더 이 부분에 가장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아, 뭔가, 아, 네. 큰 거, 뭐, 어려운 거 하나 끝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인트로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트로를 그러면 말을 안고, 아, 한번 쭉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셋, 넷. 인트로였습니다. 저는 발박자를 크게 했는데 연주할 때는 발박자를 크게 하시면 네, 소리가 방해가 되겠죠. 오히려 약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벌스원 1절이죠. 내 영혼에 이렇게 별로 나오겠죠. 그래서 자 3령 시작할 때 3번 손가락으로 먼저 2번째 3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D코드를 잡고 이렇게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s Augment. 이 Augment는 D코드에서 이렇게 자 1번 손가락은 1번 줄 E플랫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3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2번 줄 3플랫 이렇게 해서 D Augment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띄었죠? 1번 줄 양을 자, 타바이프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보면 네 됐죠? 그 다음에 D6 D6 코드를 또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E플랫 또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4플랫 잡습니다. 그래서 또 타브 악보에 맞춰서 연주합니다.
자, E7-9이란 코드인데요. 자, 요거는, 자, 2번 손가락으로 먼저 E 플랫 4번줄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 플랫 3번 줄을 잡고요.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 E 플랫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E7-9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E7 코드를 그려서 잡은 상태에서 다보의 악보 나와 있는 대로 A2 코드. A2 코드는 A 코드에서 밑에 세 번째 손가락만 띈 거죠. 그 다음에 1년에 일단 D 코드는 뭐 어렵지 않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에 넘쳐남은 D6라는 코드인데요. 여기서는 표기가 D6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스는 D6의 6음인 솔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코드니까요. 뭐, 표기가 좀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니니까 그대로 타박고 있는 대로 잡고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 줄, 4번 줄에, 그러니까, 5플랫, 4번 줄은 3번 손가락, 그 다음에, 3번줄 4플랫은 2번 손가락, 그 다음에 2번줄 3플랫은 1번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 어그먼트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5, 4, 5 저 같은 경우는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5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3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5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네 자, 이 D 애드 9 11 코드 여러분들이 제 모양을 보시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러스로 들어갑니다. 자, 코러스 여기 후렴이죠. 자, 앞에는 뭐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D#9-11 잡았던 코드 네, 3번 손가락으로 4번째 칸 4플랫 4번 줄을 잡고 자, 2번 손가락으로는 2번 줄 3플랫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D#11이란 코드인데요. 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멋지죠? 그 상태에서 후렴에서 평화하는 부분에서는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 E플랫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나옵니다. 평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 3번 손가락으로 베이스 F샵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연주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 평화부터 해볼게요. 자, 되죠? 그 다음에 G 갑니다. G는 새끼손가락으로 5번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다 띄고 5번 잡고 타박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쳐봅니다. 자, 여기가 또 테크닉이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빨리 해야죠. 따라단 따라단 자, 이 연습 많이 하셔야죠. 따라단 치고 해머링 다시 치고 치고 해머링 풀링 쳐치고 치고 오른손으로 치고 왼손으로 해머링 왼손으로 풀링 다시 오른손으로 영 그래서 평화로 베이스 띄워도 돼요.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다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잡았냐면요. 자, 이것도 우리 다른 시간에 설명했던 코드인데요. 1번 손가락으로 E 플랫 3번 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있죠? 3번 손가락으로 4 플랫 4번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 플랫 3번째 칸 2번 줄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천히 보실게요. 자, 여기서 4, 5는 슬라이딩으로 여기서 3번 손가락 잡고 있던 게 슬라이딩으로 5로 가고 그 다음에 쳐주고 여기 3은 다시 1번 손가락으로 쳐줍니다. 자, 이 부분을 한 5번 반복할게요.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처음에 하기에는. 그래서 1번, 2번 해볼게요. 2번, 3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평화로 다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치면서 치시면 됩니다. 위에서 그다음에 E 서스 2라고 나오는 이 코드는 이 자 2번 손가락으로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6번 줄 E 플랫 그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 플랫 첫 번째 칸 3번 줄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 E 플랫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코드가 됩니다. 띄워줘야겠죠? 아, 여기에서는 0이니까 그래서 또 E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됐죠? 그다음에 A2 여기 파트 다 A 한 손가락만 잡으면 돼요. E를 그 다음에 G에 B
자, GAB 2하고 3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고 하시면 돼요. A to G A에 C샵 새끼손가락으로 A C샵을 잡아주고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E 플랫을 잡아줬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A에 C샵을 잡을 때 아예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과 3번 줄 E 플랫을 동시에 잡아주면 그 다음에 나올 이 E랑 쉽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2 G에 B 그 다음에 A에 C샵 여기까지 그대로 갑니다. 딴딴딴딴 A-7 사랑해 이거는 A-7을 그대로 타바코에 나온 대로 6번, 5번 줄은 개방이 있는 상태에서 1번 손가락으로 자 1, 2, 4, 3, 2, 1 번 줄을 아래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결이 D 코드에서 차례대로 물 띄고 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G 코드 G 코드는 새끼손가락이 6번 줄에 5플랫으로 옵니다. 자 여기 3, 4는 나머지 2번, 3번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은 지금 베이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번, 3번 손가락이 이렇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1플랫만 옮겨서 6플랫으로 가서 1, 2번 손가락으로 또 3, 4를 잡아주면 G샵 디미니시가 됩니다. 영원토로 그 다음에 네 뒤에 A 그대로 3번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7, 7을 잡아줍니다. 타박부에 나와있는 그래서 그대로 두 칸 내려갑니다. 타부소 됐죠? 그 다음에 소에서부터는 이제 간주가 또 나와요. 간주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전주 코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C 메이저, C 메이저 9, 샵 11 코드를 잡고 서 그대로 쳐주면 됩니다. 아까 인트로보다는 쉬워요. 그다음에 B 플랫 6 이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에서 여기 잘못 나왔어요. 여기 4가 아니라 3인데요. 여러분들. 3으로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B 플랫 6의 코드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1번 손가락으로 1 플랫 첫 번째 칸 5 플랫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 3번 손가락으로 3 플랫 4번 줄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으로 2번 줄 3 플랫 막 헷갈리네요. 아 강의하기 전에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계속 트름이 나. 아 계속 트름이 나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좀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아 나중에는 트레이비를 하나 사서 먹으면서 계속 트름하면서 해야겠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B플랫6죠. B플랫6라는 코드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하면 누가 알 사람이 없죠.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4플랫,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을 잡아주면 B플랫 6가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이 이게 4가 아니라 3이라는 거. 자, 쳐보면 이 곡이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싱코로 그 다음 코드를 촥 재빨리 바꿔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다단 딴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C의 B플랫이란 코드는 1번 손가락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 다 띄고 2번 손가락이 쏙 아래로 들어가서 2번 줄 1플랫을 2번 줄 1플랫을 잡고, 자, 3번 손가락이, 자, 4번 줄 2플랫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박자는 B플랫 6에서 땡겨주죠. B플랫 C의 B플랫으로.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and 또 A-7이 반박 먼저 나옵니다. 이런 부분만 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one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뒤에는 여러분들이 타박고 보시면서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여기서 1에서 3으로 올 때 이 우리가 아까 잡고 있었던 A마이너에서도 이렇게 잡고 있었던 이 3번 2번 손가락이 슬라이딩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D7 이 부분을 연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연주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이 D7 여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잡고 올라갑니다. 쭉 슬라이딩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A 코드는 A7 코드입니다. 여기서 0, 9, 8, 9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엔 또 2절 들어갑니다. 2절 벌스. 내 맘속에 내 1절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제가 올리면 여러분들이 리와인드 시켜서 보세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오베로다 A2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활을 제가 넘어가는 이유는 앞에 1절이랑 같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가져갈 자, 여기 D 어그먼트. 자, 그 다음에 그 누구랴 안심해 셀. 여기까지가 1절하고 같습니다. 평화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G 평, 여기 부분 아까 설명 들었고, 로, 다, 하늘, 여기죠? 평화로, 다, 시샤 G A B A L 시샤 싱코페이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부분만 특별히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왜냐면 리듬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평화로다 G A B A L 시샵을 먼저 베이스만 4가 딱 나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그대로 1번 손가락으로 1을 눌러주고 평화로다 E B A C샵 리듬이 까다롭죠. A B C 다시 한번 A A G B A C샵 1 and 3의 G에 B, 4N의 A에 C샵, 그 다음에 A에 C샵을 잡을 때 이 4 새끼손가락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E는 1번 손가락으로 잡아주는데 문제는 이 0입니다. 2번 줄 0은 그대로 쳐주고 동시에 1번으로 눌러서 그 다음 E를 잡아줍니다. 다시 주의할 점이 1번 줄의 0은 닿지 않게 손 이거를 좀 꺾어서 1번 줄이 개방이 아닌 소리 나게끔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좀 잘 쉽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 부분이 그렇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C샵, N의 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기가 그 으입니다. 여기 사랑해 시험 보면 또 A의 마이너 세븐에 그대로 잡으시고 아까 설명했던 대로 또 물결이 A 그 다음에 G 여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제가 똑같다는 말은 앞에 1절을 설명할 때 1절하고 1절 후렴 설명할 때 지금 2절 후렴이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고 마지막 한 번 더 사비를 후렴을 반복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코드를 그대로 D L11 코드는 E3 여기는 제가 잡은 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 이 부분에서는 3번 손가락으로 여기 4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 3은 2번은 1번 손가락으로 여기 네, 3번 줄 E 플랫을 잡아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G 아까 했던 부분 로다
하늘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위에서 E7 9 코드 내려. 자, E7 9 코드도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결국엔 후렴 했던 것을 조금 다르게 할 뿐입니다. 거의 갔다 오고 싶은데요. 바로 다 여기에도 다 또 나옵니다. 다. 아주 네 리듬이 싱크로 땡겨준 거죠. 1, 2, 3, 4, 2n 하고 4n 땡겨주죠. 1, 2, 3, 4, 2n 네.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리듬감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져요. 싱코페이션 단기 부분. 1, 2, 3, 4, n 엔박자에 다 땡기죠. 1, 2, n 2n에 3, n 4, n 그사 또 여기 나오죠. 사랑이. 자, 여기 부분 해머링으로 5에서 7 이렇게 치면 됩니다. 꾸며줬죠, 멜로디를. 그 다음에 여기 물결이 도치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G샵 디미니시 모양을 그대로 색깔씩 옮겨주는 건데요. 뭐지? 이랬구나. 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자세히 보면 G샵 디미니시란 코드 모양을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손가락으로 플랫 4번 줄, 6번째 칸 4번 줄, 2번 손가락으로 6번째 칸 2번 줄, 그러니까 2번 줄 6플랫이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7번째 칸 7플랫 3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7플랫 7번째 칸 1번 줄 잡으시면 소리가 이렇게 나요.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 네, 보이세요? 이게 디미니시 코드 모양이거든요. 1번 줄, 1번 손가락으로 6플랫 4번 줄, 2번 손가락으로 6플랫 2번 줄,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7플랫 3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7플랫 1번 줄. 자, 이 상태에서 4번을 3칸씩 옮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 다음에 하모닉스가 나옵니다. 여기 네네네 이런 부분인데요. 자, 하모닉스는 여러분들이 기타 줄을 눌러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추럴 하모닉스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7이라고 써졌죠. 여기 7이라고 써졌는데 여기 7은 7플랫 이 세 막대기가 있는 위에를 가볍게 누르지 마시고 대고 있는 상태에서 치고 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12는 뭐 새끼손가락이든 3번 손가락이든 또 12플랫 있는 이 금속 막대 플랫이라고 하죠. 위에 가볍게 대고 치시면 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베이스 담담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여기도 자 여기서만 1플랫 5번 줄이 눌러준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코드에서 1번 줄 5를 잡아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서 엔딩. 엔딩은 인트로 때 잡았던 C 메이저 9 샵 11 코드를 잡고 또 리듬에 맞춰서 악보에 있는 리듬에 맞춰서 G에 B 그 다음에 B플랫 6 A 서스 그 다음에 마지막 엔딩은 1번 손가락으로 E플랫을 잡고요 플레잉으로 해줍니다. 자, E와 0을 링,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3 여기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4 여기 네. 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보면 자, 이게 바로 여기 마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은 엔딩 드르렝이겠죠? 자,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건 뭐 덤이고요. 이런 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여기가 0, 2가 해머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네온의 극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연주만 한 부분 부분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영상을 보시면서 정지시키고 또 다시 돌려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시라 생각됩니다. 자, 인트로부터 파트파트 네,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리핑 이래 한 번씩 쭉쭉 쳐보겠습니다. 자, 인트로는 좀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뭔가 분위기가 신비롭죠? 인트로 다음에 자 1절은 아 네 빨리 해볼까요? 자 1절 잠깐만요. 자 1절은 네 어디가 1절이냐면 여기입니다. 네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하셔야 돼요. 맑은 하늘 공초가 언제나 흘러나온 내 2절이 시작되겠죠? 2절은 1절과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한 번 더 후렴을 할 때 색깔이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모닉스. 여기까지 오늘 핑거스타일 강좌 네온의 그윽히 네. 김종환 어쿠스틱 힘 앨범 볼륨 1에 수록된 곡입니다.